살인이들 리유예요. 오늘은 예전부터 요청은 많았지만 갈 수가 없었던 마상동에 있는 보넨브레드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신관으로 옮기면서 예약이 비교적 쉬워졌지만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 지인들만 예약이 겨우 될 수 있을 정도로 방문하기 힘든 곳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같이 갈 파티원을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날은 지하에 있는 한우 막김 차림을 먹었고 1인에서 8인까지는 인원에 상관없이 250만원, 8인 이후는 인당 30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명을 모아서 다녀왔습니다. N빵 하면 1인당 31만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가본 곳 중 가장 고가입니다. 여러분께서 맛집은 어떻게, 누구랑 가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약하기 힘든 곳이나 지금처럼 파티원이 많이 필요할 경우 에이드라는 미식회 사람들과 갑니다. 에이드는 회원들이 가보고 싶은 식당을 신청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예약이 어려운 곳이나 스페셜 코스 요리 등도 진행하는 곳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 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정원은 10명이고 쿨키즈는 무료입니다. 식사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보넨브레드는 한우 막김 차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유행처럼 번지던 오마카세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 2시간 30분을 셰프님께 맡겨볼 건데 셰프님이 말씀하시길 중간에 배불러서 포기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함께 가보자고 하시네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할게요. 시작은 안심 샤토브리앙입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레스팅을 거칩니다. 그리고 고추장 베이스의 육회와 주전부리, 그리고 샐러드가 나옵니다. 주전부리는 홍두깨살로 만든 육포, 메이플 시럽과 크림치즈가 올라간 14시간 정도 말린 토마토 말랭이, 그리고 김샌드 부각입니다. 김샌드 부각은 이 김 사이에 새우살을 갈아 다져서 얇게 눌러 오븐에서 구운 거라고 하네요. 육회는 간이 좀 짭짤하고 고기는 쫄깃함보다 부드러운 편입니다. 살짝 매콤함도 있네요. 신기해 보였던 김부각은 생각보다 바삭하지 않았고 역시 좀 짜네요. 고기 기다리느라 무료한 입을 심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다시 고기로 돌아와서 레스팅을 마친 샤토브리앙입니다. 살짝 피맛이 도는데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이고 무엇보다 고기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고기 맛을 좀 즐기다가 중간에 와인을 한 모금 마셔서 같이 음미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날 와인은 호스트분께서 가져오신 스페인 와인입니다. 두 번째 고기는 체크 등심입니다. 오른쪽에 올라간 건 유자 머스터드예요. 첫 번째 먹었던 안심은 지방이 적고 담백하다면 이 체크 등심은 요추뼈 부분에서 꼬리로 가기 전 부위인데 와, 먹자마자 행복감을 느꼈어요. 기름져서 금방 녹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더라고요. 안쪽이 좀 생고기 같긴 한데 맛은 좋았습니다. 치맛살입니다. 치맛살은 소의 뒷다리에 인접해 있는 복부 뒤쪽 부분입니다. 소가 쟁기질을 할 때 늘 채찍을 맞는 부위여서 채바지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셰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이고 씹는 맛이 참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기본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고기의 결이 느껴질 정도로 씹는 맛이 좋고 육향이 진하네요. 이렇게 육즙이 풍부한 부위는 장아찌류랑 같이 먹어도 궁합이 좋다고 해서 명이나물에도 싸먹어봤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명이나물이 고기의 육즙을 더 진하게 끌어올려주네요. 다음은 안심추리입니다. 안심에서 굉장히 소량 나오는 부위로 지하 막김 차림에서만 제공됩니다. 부추를 올려주네요.
고소하고 쫄깃하고 담백해서 추잉추잉 할 때마다 제대로 된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어회 무침입니다. 보통 전어, 병어, 광어 지느러미 중 번갈아 가면서 내어주는데 이날은 병어로 준비됐네요. 병어에서 단맛이 나네요. 적당히 기름져서 입안에서 금방 풀어져요. 백김치가 참 개운하고요. 고기만 먹다가 이렇게 가벼운 회를 중간에 먹어주니 기분과 함께 입맛 전환도 돼서 좋네요. 갈비인 척하는 이것은 부채살입니다. 양념을 미리 재워둔 것이 아니고 직전에 양념을 뿌려준 거래요. 부채살은 가운데 근막을 칼집으로 끊어내야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부채살이 익으면서 그 갈비 양념이 약간 그을린 향이 나는데 너무 좋네요. 향수로 쓰고 싶다. 큼지막한 부채살을 한 입에 먹을 순 있지만 왠지 이거 졸마탱일 것 같아서 반으로 썰어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솜사탕이세요? 고기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 같네요. 이쯤 돼서 셰프님이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부채살이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꽤 기름진 편인데 불마사지 제대로 된 단짠 갈비 양념이랑 만나니까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맛입니다. 안창살입니다. 소 한 마리에 두 쪽 정도 나오고 이 부위 역시 안심추리처럼 생산량이 적어 희소가치가 높은 특수부위죠. 가성비 안 좋은 부위지만 이 맛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부위라고 하네요. 내장기관에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고기보다 육향이 강할 겁니다. 이건 크게 썰어 먹지 말고 작은 사이즈로 잘라서 진한 육향과 고기의 식감을 즐기면 돼요. 오늘 먹은 고기 중에 가장 작게 잘랐는데 그 향과 맛은 가장 진했습니다. 풍미와 고소함이 끝내주는 고기네요. 고기에 물리지 말라고 중간에 국물이 있는 생선 요리가 나옵니다. 자연산 광어 안에 업진살과 채소를 같이 넣어서 말았어요. 국물이 조개육수라 감칠맛을 좀 기대했는데 감칠맛은 별로 없었고 생각보다 심심합니다. 그런데 이 어만두는 간도 딱 맞고 겉에 생선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안에 고기와 채소가 다채롭게 씹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늑간살, 갈비살입니다. 이 갈비살이 나온 시점부터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지하 막김 차림에 오시는 게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뒤에 많이 남았거든요. 배부르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꾸준한 먹성으로 위를 좀 늘려놨기 때문에 거뜬했습니다. 잘 구워진 갈비는 항상 푸짐하게 나온 반상과 함께 먹을 거예요. 왼쪽부터 양념게장살, 젓갈, 메추리알, 엔다이브와 상추, 백김치, 된장, 명란, 갓김치, 명이나물, 돌솥밥, 도가니탕, 동치미까지 있고 이따가 소불고기도 나옵니다. 달달한 갈비를 엔다이브와 밥 그리고 이 게장살을 올려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반찬이 전부 깔끔하고요. 이 도가니탕은 정말 진하게 잘 우렸더라고요. 도가니도 상태가 좋았고요. 고기는 한 번 더 리필해 주십니다. 이제 밥 다 먹었으니 고기 먹어야죠. 꽃등심입니다. 새우살, 알등심, 등심, 덮개살입니다. 농후한 풍미와 부드러움이 보넨브레드 고기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네요. 샌드위치 빵 안에 소스를 바르고 안심을 튀겨서 넣습니다. 안심 샌드위치는 제가 모퉁이오 라이프에서 먹어보고 굉장히 맛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보넨브레드의 안심 샌드위치도 맛있네요. 다만 모퉁이오 거엔 트러플이 들어가서 그 풍미를 넘을 순 없지만 고기의 퀄리티는 둘 다 좋았습니다. 쌀국수입니다. 보수 첨가 유무는 미리 물어보십니다. 저는 넣었어요. 육수는 꽤 진하고 고명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에 쌀국수가 좀 생뚱맞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맛있으니까 인지용! 이건 영화 기생충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한우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에 고기 들어간 맛이라 크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고 식사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0만원입니다. 8명이서요. 오늘은 요청도 많고 저도 너무 궁금했던 보넨브레드에서 식사를 해봤습니다.
고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대관해서 여러 사람들과 먹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셰프님께서 고기에 대한 설명과 맛있게 먹는 꿀팁 그리고 분위기도 잘 이끌어 가주십니다. 꼭 지하가 아니더라도 건물 다른 층에 본앤브레드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음엔 다른 층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고기는 좀 비싸긴 하지만 본앤브레드 명성에 맞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이 가격에 맛 없으면 뭐 혼나야겠지만요. 아핫! 그리고 이날 직원분 한 명이 저를 알아봐 주셨는데 저 너무 뿌듯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셰프님이 밖에 나와서 배웅을 해주셨는데 다들 이대로 가기 아쉬워서 이 순간을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와, 셰프님 연예인 같다. 여기에 내 얼굴을 이렇게 붙이면 꾸덕! 훗날 이 모습이 저와 서린이들의 모습이 되게 기원하며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